재무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재무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연이율 6%인 저축예금에 30만 원씩 적립하려고 할 때, 1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얼만지를 C7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V 함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C7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재무에 가시면 FV란 함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미래 투자 가치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래 가치를 산출합니다. 첫 번째 레이트, 이자율을 물어봅니다. 6%인데 연 6%니까요. 나누기 12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MPR, M4, 기간이죠. 기간을 물어보는데 1년 동안 불입할 겁니다. 그래서 C4의 1이란 숫자는 1년은 12개월입니다. 곱하기 12를 입력하시고요.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입니다. 얼마씩 투자할 거냐면 결과를 양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돈에서 마이너스 30씩 낸다라고 계산하면 빼기 C5셀을 선택하고요. 마이너스를 넣지 않으면 결과값에 그냥 만기 금액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결과값에 이제 플러스 양수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6%로 1년 동안 30만 원씩 불입하면 만기 금액이 370만 669원입니다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30년 동안요. 매달 말에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지불을 해야 할 연금 보험 가격은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적용 이자는 연 8%입니다. 과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함수에 가시면 P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V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면요.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제가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 돈의 투자 가치를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이트 이자율입니다. F3셀에 있는 연 8%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입니다. 투자의 총 지급 기간입니다. 30년 동안 지불해 준대요. 그래서 F4셀 곱하기 30년은 1년마다 12개월이잖아요. 곱하기 12 하시고요. 그 다음,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 투자 기간 중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각 기간마다 지급액은 매달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 입력된 F5셀을 선택하고 확인했더니 연금의 현재 가치가 1,362만 8,349라고 합니다. 근데 21로 1,500을 넣는다면 손해가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 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한다면 매달 얼마씩 내야 합니까? 라는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요. PMT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이 있는 C11셀 선택하고 나누기 연 7.5%니까 나누기 12. 기간은 3년 동안 곱하기 12.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요.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5천만 원을. 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5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3년 동안 연 7.5% 이자로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한다면 월 상환액은 3년 동안 매달 155만 5,311원을 내면 가능합니다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혼 비용을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4.5%의 이자율로 적금을 넣고 싶습니다. 매달 얼마씩 넣으면 5천만 원을 5년 후에 만들 수 있을까?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F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가지고요. 동일하게 PMT 함수를 찾습니다. PMT. 그 다음 이자율은 4.5% 나누기
10입니다. 그 다음 기간입니다. 기간도 5년인데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년의 미래의 지급액의 상환 현재 가치. 현재는 0원입니다. 미래에 얼마가 될 거라고요? 5천만 원이 될 거라고요. 5천만 원이 되는 셀 F1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한 달에 744,651원씩 넣는다면 5년 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값을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재무예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클릭하시고 커서를 C10셀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2017년 8월 19일 날 3,354만 원의 차를 구입했는데 현재 잔존 가치가 2,8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감가 상각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잡고요. 감가 상각률은 15%로 잡고 날짜 체계는 실제 작업 시간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감가 상각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재무예제 2번 예제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임의로 함수에 대한 예제를 이렇게 구성을 해 봤고요. C10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AMOR 지적한 함수 찾으시고요. 매 회계 기간에 대한 감가 상각액을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취득가가 3,354만 원이 있는 C3셀의 값을 자격 취득가 첫 번째가 취득가액이고요. 두 번째 기간이 취득일을 물어봅니다. 2017년 8월 19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첫째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C5셀 우리 입력되어 있는 첫째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는 2017년에 8월 19일에 구입했는데 2017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짜입니다. 그 다음 자산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잔존 가치는 2,800만 원입니다. 라고 C6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C7셀을 선택하고요. 더 입력할 때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조금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트에 오셔서요. 레이트는 감가상각률은 우리 C8셀에 있는 15% 감가상각률을 가지고 날짜 체계는 실제 작업시간으로 1번 값이 입력된 C9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감가상각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2017년 8월 19일 날 차를 구입했을 때 잔존가치, 감가상각률, 날짜 체계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다른 함수를 통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AMORLINC 선택하시고요. 코스트 3,354만 원을 취득한 날짜는 8월 19일이고요. 회계 마지막 날짜가 있는 F5셀, 그 다음 잔존 가치가 2,800만 원이고요. 기간은 1년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트는 감가 상각률은 15%로 하겠습니다. 날짜 체계는 1번 실제 작업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354만 원의 차를 구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10년이라고 가정하자 10년 후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3년째 되는 해에 8개월 차의 감가상각액을 정률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DB 함수를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코스트 3,354만 원, 그 다음 잔존 가치가 있는 C1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명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한 연수는 기간은 3년에 8개월 차에 해당한
감가상각액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DDB란 함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3,354만 회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자.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 차의 감가상각액을 이중 체감법을 사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F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서 DDB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코스트 선택하시고요. 잔존 가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연수 그 다음 우리 감가상각액 계산하려는 기간을 물어봅니다. 3년 차의 기간에 대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3,354만 원의 차를 수명이 10년이고 잔존 가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할때 정액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2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LN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코스트, 그 다음에 잔존 가치, 그 다음 기간 연수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동일한 값인데요. 차값과 잔존 가치와 연수와 연차, 3년차에 해당한 감가상각액을 이제 연수사의 합계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F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무에 가셔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SYD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코스트와 그 다음에 잔존 가치와 연수와 연차까지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아마도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하시오라고 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저희 교재 이제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라고 예제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재무함수 살펴보셨습니다.